다음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5대 포천시의회에서 부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송상북 부의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송상북 부의장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읍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1986년도에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과 TV 토론 중에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한미대가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으로 이끄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포천 시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살림살이는 점점 피폐해가고 더 얄팍한 지갑 속에 좀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정부의 무능함과 부패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10대 공약 중에서 세 번째 공약인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2년 전에 발병했을 때 우리는 한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그만두겠지 했던 게 2년 동안 우리 온 국민의 가장 감내하기 어려운 2년 동안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K-방역이 잘 됐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이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방역 거리두기, 그 다음에 QR코드 등 정말 일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면서 우리 국민은 이 정부를 믿고 방역정책에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결과 오늘은 17만 명이 발생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등교를 하려면 이제 PCR 검사를 이틀에 한 번씩 받아야 등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 이 일을 제기하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변명을 늘어놓고 발뺌을 합니다. 이 불합리한 정책이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고통을 더 힘들게 감내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여러분들이 정확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우리 학부형들이 우리 아이들의 등교를 위해서 PCR 검사를 코를 두 번씩 쓰셔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우리는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이제는 이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심판하는 날이 바로 3월 9일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3월 9일날 국민이 키운 대통령 후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후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통령 후보, 그 대통령 후보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쳐주신 우리 송상국 부장님께 뜨거운 경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